합니다. 그래서 96개 준비들 하셔야 되겠죠, 다시. 시제니까. 우리가 하는 파트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챕터 5 제목이 뭐예요? 시제죠, 시제니까 96개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까지 했네요. 문제풀이 포커스 21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초등부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뭐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네, 그것이 과거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여기가 기준점이 뭐? 현재죠. 그래서 여기가 미래가 될 거고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조동사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는데서 얘기할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인데요. 사실은 얘도 지금 챕터 5에서 얘 지금 안 다루죠. 그렇죠? 얘를 왜 안 다루나요? 이미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am이나 are나 is가 있다든지 또는 뭐 do나 does가 들어있는 거 이거 다 다뤘습니다. 현재 시제. 됐습니까? 참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제에 대해서 여기에 이 챕터에서는 현재 시제를 안 다루지만 현재 시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자 이 시제 am, is, are나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들어있는 표현들이 이름이 현재 시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 순간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현재 시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하고 현재 시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 이 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현재 시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준호 표정 봐봐 이름이 현재 시제인데 현재 지금 이 순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죠 그게 좋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한다는 거니까 자 현재 시제는 뭐랑 관계 있는 거냐 뭐랑 관계 있다? 팩트랑 관계 있는 게 현재 시제예요 팩트 어떤 사실 됐습니까? 선생님, 팩트가 뭔데요? 사실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문장으로서 내가 현재 시제 표현이 뭐가 어떤 표현들이 현재 시제로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면 물은 일기압 100도씨에서 끓는다. 물은 일기압 0도씨에서 언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됐습니까? 지구의 자전에 걸리는 시간은 자전에 걸리는 시간은 24시간 하루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된다? 팩트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준호야 너 몇 시에 학교에 가니? 저 8시 이런 게 팩트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민철이 너 고향이 어디니? 이런 게 팩트라고요. 뭐가 팩트인지 내가 얘를 계속 들고 있어. 알겠습니까? 이런 게 팩트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예요? 이런 게 팩트라고요. 이런 걸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하고 관계 있는 건 뭐예요? 그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한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너 뭐하니 또는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라는 질문 있죠? 그쵸? 그건 상대방에 대한 뭐 체크야? 팩트 체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직업을 묻는다던가 됐습니까? 상대방의 취미를 묻는다던가 상대방의 출신이 어느 나라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죠. 이런 것들은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고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런 건 팩트 체크니까 야 너 직업이 뭐야 너 취미가 뭐야 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너 몇 시에 자러 가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건 팩트 체크죠 상대방에 대한 지금 이 순간 자는 중인지 묻는 겁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 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이런 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이 팩트고 이런 것들의 표현은 현재 시제로 한다. 그럼 지금 이 순간과 관계있는 시제는 뭔가요? 지금 이 순간을 뭐 when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지금 이 순간을 대표적으로 뭐로 표현합니까? now로 표현하죠. 이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now랑 어울리는 건 단순 현재 시제가 아니고 무슨 시제다?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요. 이과에서 진행형 시제는 다릅니다. 현재 진행형 시제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 과거 진행형은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그래서 이과에서 주로 다루는 시제는 현재는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랑 과거랑 과거 진행형 이 세 가지 시제를 이 챕터에서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선생님이 주문한 게 있죠. 오케이, then은 세 가지 중에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때란 뜻이죠. 그 외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란 뜻도 있고 그러면 이란 뜻도 있다 했죠. 그때란 뜻이다. 여기서 그때란 뜻일 때 영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그건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난 바꿔 쓸 수 있는 걸 물었습니다. then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at that time 하고 then 하고 then이 그때란 뜻일 때는 at that time at home at that time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란 뜻일 때는 after that이라 했습니다. then이 그 다음에 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after that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란 뜻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so라 했었어. 만약 그렇다면 if so 그런 다음엔 after that 그때 at that time 그 중에서 지금은 at that time 이란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at that time은 또는 then은 둘 다 똑같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것을 이 시간의 화살표 위에 표현하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과거니까 그래서 이 완성된 문장은 뭐다? I was at home then 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at hom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헤이 잠깐만요. 문제 원래 문제 풀이 하려고 저걸 열어놨는데 딴 거 열어놔야 되겠네. 계속해서 자, 이 자리에 타이어링이 못 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쵸? 그러면서 tired랑 tiring이랑 tire랑 비교해달라 그랬죠? 뭐부터 할까? tire부터 할까요? 응, tire 뜻이 뭐예요? 아, 그래요? 얘가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으면 얘가 무슨 씨란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뜻은 뭐겠다? 가 아니고요. 피곤하게 하다라고요. 피곤하다가 아니고요. 얘가 만약에 피곤하다란 뜻이면 나는 피곤하다 하고 싶으면 그냥 이러면 되겠는데. 아이 참. 이게 피곤하다란 뜻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I tired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나는 피곤합니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am tired 이러죠. tired는 tire의 몇 번째 녀석이겠어? 앞에 뭐가 있는 걸로 봐서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녀석이 뭐 바뀐 무슨 시야? 자, 그러면 tire의 뜻이 피곤하다게 하다면 그러면 tired의 뜻은 피곤하게 하는 것을 당한이니까 그러면 tired의 뜻은 피곤해 하는 하다는 아니죠. 하다시가 아니라 했으니까
그럼 타이어링의 뜻은 뭐 1번, 2번이 있는데 난 1번만 얘기할게요. 지금 설명할 때. 그렇죠. 피곤하게 만드는 이겠죠.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하게 만드는 중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타이어링의 뜻은 피곤하게 만들다에 피곤하게 하다에 ing 붙으니까 피곤하게 하는이죠. 피곤하게 하는. 여러분들 동생들 어때? 동생. 만약에 동생이 있다.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까? 네. 사촌 동생이라고. 그러면 형, 형이나 언니는 어때요? 좋아요. 다 좋아요. 좋아요. 외동입니까? 아니요. 자, 저는 my sister is tiring 이던데요. My sister is tiring 무슨 뜻이야? 우리는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다시에 ing 붙인 녀석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 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피곤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어? 피곤함을 느꼈다라는 얘기겠어? 피곤하게 만든다. 우리가 막 피곤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쟤들 괴롭혔어 어젯밤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피곤하게 한 거야. 피곤하게 하는 걸 당한 거야. 피곤하게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 했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 했었다. We were tired last night. 여기에 위에 문자 1번 문제에서 then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밑에 문장에 뭐야? 그렇죠. Last n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뜻이 뭐길래? 어젯밤에. 됐습니까? 그래서 then이 then의 느낌과 last night의 느낌이 둘 다 똑같이 그때, 어젯밤에, 언제, 그때, 언제, 어젯밤에. 근데 이게 그때란 뜻이거나 어젯밤에란 뜻이거나 전부 다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는 뭐 물어볼 거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tir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쭉쭉쭉 보니까 일단 뭐가 보이냐면 in the seventh grade가 보이고요. 그다음 last year가 보이죠. 됐습니까? 일단 last year의 뜻은 작년에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파악하셨죠. 그 다음에 at the seventh grade의 뜻은 in the seventh grade의 뜻은 grade가 뜻이 많은데 여기에서 grade의 뜻은 뭐든가요? 그렇죠. 여기에 grade가 성적이란 뜻도 있고 등급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grade다? 학년. 그러면 3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잭이 있었단 말이네요. 잭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대? 7학년에 있었대죠. 언제? 잭은 작년에 7학년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까 준호 표정이 선생님 7학년도 있어요? 예 7학년 있습니다. 미국에는. 됐습니까? 됐습니까? 우리나라랑 전부 다 똑같이 6학년, 3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가는 학교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잭은 7학년에 있었다. 잭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위에 then이나 last night이나 같은 역할 하는 게 여기서는 last year죠. last year가 when, 언제, 작년, 언제, 그때, 언제, 어젯밤에, 언제, 작년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겠다.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이 대답 듣고 싶은 것을 우리말로 질문을 생각하면 잭은 작년에 몇 학년이었니? 겠죠. 네? 너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 너 몇 학년이니? 나 6학년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인다 했죠? 4번 문제 외워야 할 수고는 뭐? Be late for. Be late for의 뜻은 어디 어디에 be가 붙었는데
늦었다 어디어디에 지각하다라 했죠. 여기에 be 동사가 late 앞에 be 동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late의 뜻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늦은이란 뜻도 있고 늦게란 뜻도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다 그랬어. 늦은이란 뜻일 때는 형용사죠. 이제 여러분도 중학생이니까 어떤 시란 얘기 이제 덜 써도 되겠죠. 늦게란 뜻일 때는 어찌 일어났다? 그래서 어찌시 부사죠. late가 특이한 이유는 보통은 형용사 형태와 부사 형태가 일반적인 애들은 같다 다르다.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얘가 정상이라 그랬어. nice, nicely, lucky, luckily, 됐습니까? 좋게죠, 멋지게, 됐습니까? 하지만 late는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를 다 하고 lately가 없다 그랬다, 있다 그랬다? 있다 그랬는데 얘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죠. lately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오, 최근에. 됐습니까? 그래서 late하고 lately는 이번 추석에 만난다, 안 만난다? 친척 관계가 아니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지각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무엇을 지각했습니까? 회의를. 그렇죠. 미팅, 회의죠. 회의에 지각했었다. 언제? Yesterday. 그래서 여기에 댄의 아이고 왜 색깔이 안 바뀌냐? 댄의 형광펜, last night의 형광펜, last year의 형광펜, yesterday의 형광펜. 저기 형광펜 칠한 애들 공통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인데?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현재의 장벽을 넘어서 현재나 미래로 가는 게 하나도 없죠. 됐습니까? 언제 어제 언제 작년에 언제 어젯밤에 언제 그때? 그래서 너는 어제 회의에 지각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완성시키면 뭐겠다?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좀 이따가 you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얘가 궁금하면 우리말 질문은 누가 어제 회의에 지각했어요? 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가 지각했잖아. 누가 지각했어요? 준호가 얘기하겠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 누가 지각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각했잖아. 그래서 딱밤 한 대 맞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기로 한 거 해봅시다. 자 그래서 I was at home then 했듯이 나는 그때 집에 있었던데요. At home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일단 at ho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다? 그렇죠. 이럴 때 같이 생각해야죠. Where? Were you? 그렇지. Were you? Then. 됐습니까? 그래서 넌 그때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then? I was at home then. 됐습니까? 너 그때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then? 난 그때 집에 있었어. I was at home the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안 따라다니냐. We were tired last night. 우리는 어젯밤에 피곤했었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tir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tired 뜻이 뭐니까? 피곤하니까 당연히 무슨 시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시니까 어땠었냐겠죠? 됐습니까? 너희들 또는 너희들 어젯밤에 어땠었니? 우리는 어젯밤에 피곤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어젯밤에 어땠었니? How were you last night? How were you last night? 됐습니까? 너희들 어젯밤에 어땠었니? How were you last? 그랬더니 대답이 We were tired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ack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Jack은 작년에 7학년에 있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7학년이었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지? 와우 생각나셨네요. What grade were가 왜 나옵니까? What grade was Jack
in last year. 얘는 왜 써야 되지? 내가 분명히 이게 궁금하다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grade are you in? 이라고 배웠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What grade are you in? What grade are you in?을 과거 시제로 하니까 what grade 무슨 색? What color? 오케이 어떤 색? What color? 몇 학년? What grade? What grade? 됐습니까? What grade was Jack in last year?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grade? Was Jack in last year? 했더니 대답이 Jack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호가 묻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물어봐요? 이유가 궁금하다 했죠? 이유가요? 예. 그렇죠. 어제 회의에 누가 지각했어요? 어제 회의에 네가 지각했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만들어 보겠죠? 그래서 누가 지각했니? Who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Okay. 잘했지만 한 군데 틀렸죠? 어디가 틀렸는지 발견한 사람 were를 뭐로 고쳐야 된다? 그쵸, was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내가 지금 궁금하다고 자, 이거는 내가 몇 번 설명했어. 내가 선생님이 답을 듣고 싶다는 게 문장에 무슨 어가 궁금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주어가 궁금할 때는 다른 질문하고 뭔가 좀 다르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얘는 뭐 취급한다? 대답 듣기 전까지 누구처럼 행동한다? He, she, it처럼 행동한다. He, she,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의 과거형은 뭐야? What? He was, she was, it was 하니까 who was late for the meeting last night 하겠죠. Yesterday 하겠죠. Who was late for the meeting? 누가 회의에 지각했니? Who was late for the meeting? 너 또는 여기서는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 문장만 보이기 때문에. 너 또는 너희들이 어제 회의에 지각했었잖아. Who was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됐습니까? 수고, be late for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동사, 아, 뭐, 알맞은 비동사 쓰랍니다. 먼저, 조사요라고 한 게 있죠. Okay. At that time. 뜻이 뭐고? 그때 라는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then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good at 하고 뭐하고 비교하겠어? good for 하고, 비교하겠죠. 외워야 할 수거 뭐가 보입니까? Be good at 하고 또 뭐? Be good for. Be good at은 무슨 뜻이다? 'I am good at dancing.' Be good at은 무슨 뜻이다? 니들 학교에서 했는 건데 또 얘기해야 돼? 뭐뭐를 잘하다라고요. Be good at. Be good at. I am good at dancing. 난 춤추는 것을 잘한다. 수거,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at 뒤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된다. 무엇을 잘하니? be good for는 무슨 뜻이다?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좋다, 걷기는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Be good for, 뭐뭐에 이롭다,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그 다음, 여기에 singing은 둘 중에 뭐예요? 노래하는 중인이야, 노래하는 것이야? 노래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애고? 노래하는 것, 그것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만만 길어봤자 이시 된다는 얘기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singing이 노래하는 중인이 아니고 노래하는 것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동명사라고 배울 예정이고 노래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학교에서도 배웠죠. 학교에서 현재 분사라는 말 못 들어본 사람. 와우, 못 들어봤다고? 현재 진행형 시제를 했는데 현재 분사란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아직 안 했어요. 아, 진행형 시제 아직 안 했어요? 예. 엄청 멀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도대체 뭐 하냐? 현재 진행을 했는데 분사라는 말은 안 해주셨어요. 오케이, 이 자리에 싱이 못 오는 이유는 싱의 뜻은? 노래하다. 오케이, 그래서 노래하다를 잘할 수는 없죠. 노래하다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노래하는 것,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는 뜻이 되려니까 ing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4번에도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4번에 외워야 할 수고는 뭐?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의 뜻은?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뭐뭐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Be late for. Be good at. Be good for. Be proud of. 중학교 1학년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수고들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terested는 틀림없이 생긴 걸로 봐서 뭐로부터 왔다? 원래 출신이 어디다? 구미야? 출신이? 출신은 어디다? interest겠지. 그치? interest의 뜻은? 오케이, 얘가 이렇게 생겼던데 이렇게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씨란 얘기라고. 그러면 요 앞에 비동사 들어갈 거니까 얘는 여기에 보이는 interested는 interest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면 뭣도쩌쩐 거지. 그러면 얘의 뜻을 여러분도 이제 추측할 수 있어야지. Be interested in의 뜻이 뭐뭐에 흥미를 가지게 되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니까 얘 뜻이 뭘 것 같아? 관심을 갖게 하다겠지. 어? 또는 흥미를 느끼다야,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야. 그게 그건데요. 같은 뜻이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야? 네. 아까 전에 뭐 설명할 때랑 되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응? tired, tiring 설명할 때랑 똑같지 않나요?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러면 interest도 있고 interested도 있으면 뭐도 있겠어? interesting도 있겠지. interesting의 뜻은 그렇죠. 흥미를 갖게 만드는,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 뜻이죠. interesting movie야 interested movie야? 흥미를 느끼는 영화예요? interesting story야 interested story야? 아,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인가봐요. 이야기인데 막 흥미를 느껴 막. 입장 바뀐 어떤 씨야. Interesting story겠지. Interesting movie겠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영화고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겠지.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가 된다고요. 아닙니까? 지금 뭐 설명하는지 아직도 몰라. 환장한 로시예요.
ing 형태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이라고요. 어? 그러니까 interesting movie야, interested movie야,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주,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영화야. 지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영화야. 그러니까 interesting movie야, interested movie야.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ed in the movie 한다고요. 이 설명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한 열 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어? 예. 그러고 있죠. 백민철 열 번 넘게 했어 안 했어? 묵비권입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떠나다에 더즈 들어간 거죠? 떠나다 leave. 그렇죠? 여기 더즈 들어가면 leaves 되죠? 아니야? 아니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떠나다에 더즈 들어간 거 맞죠? 아니에요. 그럼 뭔데 얘는? 얘는 뭐로부터 왔어? leaf의 무슨 형태야? 복수 형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래요. 됐습니까? 1번 문장 완성되면 나는 그때 엄청 화났었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엄청 화났었다. I was very angry. 오케이. 여기 좀 있다가 뭐 할 것 같죠? 그렇죠? 여기 좀 있다가 뭐 할 것 같은지 누구한테 시킬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참고 뭐 할 것 같은지는 여기 바로 위에 A 문제 풀었을 때를 참고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은 테드 was happy with his parents. 뜻이 뭐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뭐? 외워야 할 수거는 뭐? be happy with의 뜻이 뭘 것 같아? 뭐뭐에 대해서 행복해하다, 뭐뭐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다, 뭐뭐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다 이런 뜻이겠죠. 뭐뭐를 기뻐하다, 뭐뭐에 대해서 만족해하다. 가만 보니까 내가 수거라고 외워라고 하는 것들의 마지막에 오는 녀석이 전부 다 무슨 시네? 내가 수거라고 외우라고 하는 것들의 마지막에 있는 게 전부 무슨 시네? 전부 다 뭐야? 전치사죠. Be late for, be good at, be good for, be proud of, be happy with. 됐습니까? 테드는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행복해 한다고요? 얘는 아쉽게도 없네요. 그렇죠.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하니까 2번에는 걔가 없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됐습니까? 테드는 부모님에 대해서 행복해 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완성시키면 My sister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그래서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They were good at singing. 나의 누이들은 나의 여자 형제 한 명이 아닌 모양이네요. 두 명 이상이 뭐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어쨌다? 잘했었다.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생각해 두시고요. 우리말로는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그 다음에 또 외워야 할 수고 보이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의 뜻은 채빈아 뭐겠니? 그들은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동차 갈 때 엑셀만 밟지 엑셀하고 브레이크하고 같이 밟지 마세요. 차 고장납니다. 그들은 이럴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 그들은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물어보란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leaves.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 leaves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오케이. 오래간만에 나왔네. 아유, 1번하고 5번만 공통점이 있네. 그쵸? 중간에 있는 2, 3, 4는 그렇지가 못하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자. 1번은 뭐? 1번은 뭐? 그쵸. 왜 색깔이 안 바뀌어? 예, at that time에 지금 내가 선생님 뭐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어? 형광펜 칠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네요. 뭐 하나 닫아줘야 되나? 그래서 여기 형광펜 칠할 수 있고요. 여기는 last week에 형광펜 칠할 수 있죠. 형광펜 칠한 부분의 공통점은 뭐? when에 대한 대답 in the 플러스 그것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죠. 전부 다 과거다. 다음 주에는 뭐야? 다음 주에. 지난주에가 last week였으면 다음 주에라는 표현은 뭘까요? 다음 주에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next week죠. 지난주에 last week, 다음 주에 next week. 이번 주에는 뭘까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this week죠. 이번 주에 this week, 지난주에 last week, 다음 주에 next week, 작년에 last year, 내년에 next year, 올해 this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yellow and red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질문하기로 했는 것들 소환해 보겠습니다. 먼저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 해서 singi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했죠. 그러면 너의 누이들은 뭐를 잘했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3번 하고 있으면 3번에 sing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were your sisters? What were they good at?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What were they good at?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너희 누이들은 뭘 잘했었니? What were they good at? They were good at singing.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에서 the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있었니? 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채빈아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니? 뭐라고요? Who were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아까도 설명했죠. Who was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누가 컴퓨터 게임에 관심 있었니?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걔들이 관심 있었어. 문장에 뭐가 궁금한데? 주어가 궁금한데?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주어 자리에 있을 수 와야 될 건 앞만 길어봤자 라고 맨날 얘기하죠. 그쵸?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시야? 혹시 눈치 못 챘나요?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시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잖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이게 선생님이 주어 자리가 궁금하다 그러면 사실 제일 쉬운 질문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사람이면 who 거고 사물이면 뭐 하시겠네. 사람이네 사람. who
오면 되겠네. 그리고 뭘 순서를 바꿀 필요도 없고 다만 who를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leaves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해서 그러면 이거 대답은 지난주에 그 나뭇잎들은 지난주에 무슨 색이었니 하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how에 대한 how라고 해도 되지만 색깔이 궁금하니까 how 대신에 뭐 쓰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color were the leaves? What color were the leaves? 그 나뭇잎들은 무슨 색이었어? What color were they?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요리사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무슨 시제에 유명했대? 과거에 유명했대요. 지금은 어떻대요? 망했어요. 지금은 모르죠. 망했는 게 아니고요. 망했을 수도 있고 계속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어요. 그냥 과거에 어땠다고 얘기할 뿐. 근데 여러분들 좀 이따가 이제 중2 1학기 올라가자마자 현재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과거도 얘기하는 시제를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Where? 이탈리아에서. 어떤이 어땠었다가 되고 있네요. 어땠었다? 매우 유명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아이들은. 오케이. 얘는 지금 이 책이 틀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라고 해야 되죠. 무엇을? 걔를 뭐 했었다? 무서워했었다. 여기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시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뭔가를 반드시 써야만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이런 표현에서 얘가 없으면 이상한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언제? 어제는. 자, 이거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좀 달라요. 이게 지금 누가다처럼 보이지만 얘는 지금 영어에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언제, 어제, 뭐였었다? 흥미진진한 날이었었다. 자, exciting 보이니까 내가 좀 이따가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쓴 다음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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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기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 어디에 그 나무 위에 다 있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선생님이 쿡은 조심해야 될 게 무슨 뜻도 있고 요리사란 뜻도 있고 요리하다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보통은 하다시에 뭐 붙여서 사람 만든다고요? 빵 굽다? 베이크. 빵 굽는 사람? 베이커. 됐습니까? ER이나 R을 붙여서 사람 만드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쿠커가 그럼 없습니까? 쿠커가 있는데 쿠커는 무슨 뜻이라고요? 요리 도구란 뜻이라 했었죠. 됐습니까? 그거 조심하라 했고 그 다음에 famous의 뜻은? 유명한. popular의 뜻은? 인기 있는.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떠면 어떨 수 있어? popular 하면 famous 할 수 있습니까? famous 하면 popular 할 수 있습니까? 를 내가 한글로 바꿔서 물어볼게. 오케이. 유명하면 인기 있을 수 있습니까? 인기 있으면 유명할 수 있습니까? 유명하면. 유명하면 인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유명 그 아저씨 그거 술 먹고 깽판 치기로 인기 있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좋은 걸로 유명해, 나쁜 걸로 유명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안에 뭐 있다? 유명 안에 인기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유명 안에는 모두 있을 수 있는 건데 나쁜 짓으로 유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놈 그거는 악명 높은 악당이다. 인기 있는 거야? 유명한 거야? 유명한 거죠. 유명한 거하고 인기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좀 감이 오나? 난 국어하고 있어 지금. 영어 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더 쿡 was very famous in Italy. 됐습니까? 좀 이따가 in Italy 라는 대답 듣고 싶대요. 뭐라고 물을지 대답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써야 된다 그래서 the children. 한번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were afraid of the dog. 됐습니까?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는 뭐? Be afraid of가 무슨 뜻이다? 무서워하다. 그러면 여기에 afraid는 같은 말 afraid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scared가 있겠죠. 스케어드가 있다네? 그치? 스케어드가 있으면 뭐도 있고 뭐도 있지? 스케어드가 있으면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지? 스케어도 있고 스케어 링도 있겠네요. 스케어링 스토리일까? 스케어드 스토리일까? 스케어링 스토리겠죠. 그렇죠? 스케어링 스토리가 무슨 뜻이게요? 그렇죠. 무서움을 느끼죠. 우리말스럽게 해 그냥. 무서운 이야기겠죠. 어? 무서운 이야기겠죠. 영어스럽게 할게 그래. 그러면 무서움을 느끼게 만드는 이야. 무서움을 느끼는 이야.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 I am scared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scared의 뜻은 뭐란 말이죠? 그렇죠. 무섭게 만들다겠죠. 무섭게 하다겠죠. 겁먹게 하다겠죠. 무섭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요. ING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야. 또 얘기했어. Be afraid of, be scared of.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그나저나 여기에 더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여기 더가 없음. 그렇죠. 더가 없으면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있으면 일반적인 모든 아이들에 대한 단어이긴데 여기는 어떤 특정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뭐를 쓰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쓴 뭐를 쓸 건데 여기다 뭐 쓴 다음에 내가 숫자를 몇 개 쓰겠어요? 여기다 뭘 쓴 다음에 세 개 쓰겠죠.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배운 거고 3번은 언제 배울 거라고 얘기했냐면 2학기 때 배울 거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완성시키면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됐습니까?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그래서 it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2번이 뭔데? 그게 뭔데? 문법적으로 밀림도 알아야죠. 비인칭 주어. 비동사입니까 얘가?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무슨 해석이 없어? 이란 말이 없죠. 됐습니까? It was an exciting day. 그나저나 여기에 왜 excited가 여기는 왜 못 왔고요? exciting이 왜 왔을까요? exciting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 신나게 만드는 거야. 신나게 하는 걸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나게 하는 이란 뜻이죠. 그럼 exciting이 있으면 뭐도 있을 거고 excite가 있을 거고 excite의 뜻은 신나게 하다야 신난다야 신나게 하다겠죠. 신나게 만들다. 너 만들다로 익히두만. 신나게 만들다. 신나게 하다. 됐습니까?
Okay,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so I was...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so I was excited. 겠죠. 그래서 나는 뭐 했었다? 신났었다. 됐습니까? 여기에 on이 와야 되는 이유는 exciting 때문에 왔어? day 때문에 왔어? day 때문에 왔는데 exciting 할 때 이 소리가 모음이라서 여기에 on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있었다. Many beautiful birds. 안만 길어봤자 Many beautiful birds.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 were on the tree 하면 되겠죠. Many beautiful birds.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on the tree. 나무 위에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in Italy라는 대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리사가 어디서 유명했는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was the cook very famous? 하면 되겠죠? Where was the cook very famous? 어디에서 그 요리사는 엄청 유명했었니? He was, she was very famous in Ita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e 다 채워 넣어보자. 일단 이거 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이거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쓰겠죠.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뭐를 썼든 간에. 됐습니까? 순서 당연히 상관없지 뭐. 됐습니까? bore, boring, bore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영화가 지루했다. 이 표현하는 데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필요해요? 2번이 필요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bore의 뜻이 뭐란 말이죠? 그렇죠. 지루하게 만들다겠죠. bore의 뜻이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boring의 뜻은 지루하게 만드는 이고요. bored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지루해 하는 이겠죠. 됐습니까? 오늘 ing형과 ed형 비교를 계속 해드렸으니까 이제 안 헷갈리겠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문제 이 자리에 ing형 들어가야 되게 ed형 들어가야 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다? 예방접종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칼질부터 합시다. 얘는 칼질 할 게 없어요. 누가 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누가 언제 오케이. 것이 것이었다 되고 있죠. 어떤 것이었다? 초등학생들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영화가 과거에 지루했었다라는 표현은 The movie was boring. 그래서 잠시만요. Movie was boring. 그래서 자 이건 책이 없지만 써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가 영어로 뭐였어? I was bored. 됐습니까? 그 영화가 지루했던 게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죠. 내가 지루해 했던 게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죠. 됐습니까? 내가 지루함을 느껴서 그 영화가 지루해진 겁니까?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누구다? So. 왜 so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 so의 뜻이 일단 뭐고? 그래서니까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so를 지우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so를 지우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Cause the movie was boring, I was bored. Okay, because the movie was boring, I was bored. 해도 똑같은 얘기다. 됐습니까? Because 뒤에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원인. Because 뒤에는 원인, so 뒤에는 결과. 이 표현을 절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가 달라졌는데 아까랑?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데? 그렇죠. 왜 안 된다? Because 무슨 사? 접속사. So 무슨 사? 접속사. 여러분들 뭔가 두 개를 붙이고 싶어. 그렇죠. 뭔가 두 개가 이렇게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탁 해서 본드 발라가지고 탁 붙이고 싶어. 본드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발라야지. 여기도 본드 바르면 어떻게 돼? 어? 이상한 데 가서 붙어 있겠죠.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 때 접속사는 몇 번 쓰라고요? 한 번.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문장이 틀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되게 잘 되거든. 그 영화가 매우 지루했기. 그래서 나는 지루했었다.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죠?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비코드를 쓰든 소를 쓰든 한 번만 쓰는데 위치는 다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작년에 초딩이었다. 그래서 they were elementary school. 아, 왜 이래? school student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이라 그러면 어떻게 학교였어 사람이? 아니요. 어? 학생이었지. 그래서 초등학생, 초등학생. Elementary school student. Okay.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런 거 탁 해놓고 이거 맞냐 틀렸냐 됩니다. 그쵸? 그쵸? 양심 없다고? 어, 이런 시험 문제 나와요. 아까랑 뭐가 달라졌지, 준호야? 왜 여기에 복수형으로 해야 되냐? 데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예. 학교 선생님들 지금 막 2학기만 기다리고 있다니까, 니들 학교 선생님들. 수학쌤도 2학기, 영어쌤도 2학기, 국어쌤도 2학기, 과학쌤도 2학기. 빨리빨리 뭐 하고 싶다? 어? 빨리 뭐 하고 싶다? 니들한테 사기를 쳐보고 싶다. 자, 그 다음 Focus 22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동사의 과거형과 부정문과 과거형과 부정문과? 자, 그래서 요렇게 몇 가지 설명하겠다. 두 가지 설명하겠다. 자, 요거 설명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건 두 가지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랑 뭘 만날 예정이다. wasn't랑 weren't 만날 예정이죠 말이죠. 됐습니까? wasn't. I was happy. I wasn't happy.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y wer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 됐습니까? 이런 거 만날 예정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만날 예정이야? 뭐 일단 줄 세워볼까? I, you, we, they. 아우 많다.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 느끼고 싶으니까 여기서 뭐 was I, am I 하던 게 was I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were you, were we, were they, was he, was she, was it 하면 물음표 물음표 느낌이 나겠죠. 됐습니까? He was 하던 걸 was he. 됐습니까? I was 하던 걸 was I? You were 하던 걸 were you? 됐습니까? They were 하던 걸 were they? 하는 걸 만나게 될 예정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비동사니까 똑같은 규칙이죠. 뭐 거기에 대한 얘기 쭉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축약형으로 우린 무조건 익힙니다. 왜냐하면 축약형으로 익히면 not이 들어갈 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때 피곤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걸 축약형으로 읽으면 I wasn't tired then 하겠죠. I wasn't tired th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를 축약형으로 표현하면 They weren't late for school. They weren't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그들은 학교에 지각했었니는 뭐였지?
late for school? 이라고 물어봤는데 No, they weren't late for school. 아니요, 걔들은 학교에 지각 안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는 어제 화났었니? 라고 묻고 있고 화가 났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가 안 났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다가 선생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너는 있었니겠네요.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이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죠? 비동사의 뜻 몇 가지 중에 두 가지 이다 있다 중에서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는 건 이다야 있다야 있다겠죠. 근데 묻고 있으니까 있었니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너는 작년에 한국에 있었니? 라고 묻고 있고 있었으니까 이러고 있고 없었다면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다 채워줘.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어제 이제 소리 내서 읽을 준비들 하시고요. 그는 어제 화가 났었니? Was he angry yesterday? 했더니 화가 났다면? Yes, he was angry yesterday. 화가 안 났다면? Wasn't angry yesterday. 넌 작년에 한국에 있었니? Were you in Korea last year? 있었으니까? Korea last year. 없었다면? Wasn't in Korea last year. 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왜 자꾸 뭐를 넣으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칠 때도 여기 생략된 말을 자꾸 넣어 버릇 하세요. 오케이. 이런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유형의 시험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Was he angry yesterday? Yes, he did. 돼, 안 돼? Yes, he did. 되겠어, 안 되겠어? Yes, he did. 당연히 안 되겠지. 됐습니까? Yes, he was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대답도 비동사로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추가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추가 설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요약해서 뭐라고 길게 돼 있는데요. 뭐 비동사의 의문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 너 작년에 한국에 있었니? 아니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not이 들어가 있는 대답을 할 때 비동사 플러스 not은 뭐 하는 게 일반적이다? 줄여서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no he was not이 아니고 no he wasn't 하고 no they were not이 아니고 no they weren't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너 배가 고팠었니 했는데 배가 안 고팠대죠. 그래서 요거 집어넣고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ere you hungry? 그랬더니 wasn't hungry. 이 자리에 no I didn't 되겠다 안 되겠다? 됐습니까? No I wasn't hungry지 no I didn't hungry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나는 그때 절대로 안 피곤했다 하고 싶어. 절대. 어, 난 절대 안 피곤했어 하고 싶으면 I wasn't tired then 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죠. 그쵸? 그럼 뭐 하면 될까? 나는 그때 절대 안 피곤했다는 I 그쵸? I was never tired th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부정문을 꼭 not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부정문을 not 말고 좀 더 강한 부정을 하고 싶으면 not 대신 뭘 쓸 수 있다? never를 쓸 수 있는데 never의 위치하고 누구의 위치하고 똑같은 자리? not하고 똑같은 자리죠. 근데 니들 분명히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never,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걔들 뭔데? 빈도부사. 그리고 빈도부사의 위치 채빈 뭐라고 가르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응.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 내가 니들 배운지 모를까봐 빈도부사 배웠잖아. 어. 그 학교 수업 안 들으니까 모르죠. 학교에서 빈도부사 했어 안 했어? 니네. 응. 했다. 어. 아, 구미중은 했는데 도성중은 안 했다고? 반이 다르면 안 할까요? 어? 야, 니들 지금 몇 월 달인데? 어? 5월이요. 어, 5월 달인데 빈도부사를 아예 또 안 했다면 그 학교 문제 있는 거지. 아, 진짜로? 니들 지금 몇 과 하고 있어? 최소한 3단원 아니면 4단원 하는 거 아니야? 3단원. 어? 그럼 빈도부사를 아직 안 했다고? 그거 하고 있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책에 없는 거 뭐 설명했어? 네, 뭐 요약하면 그런데 난 말고도 부정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설명부터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난 말고 네버를 넣으면 일단 어떤 느낌의 부정문이다? 좀 더 강한 느낌의 부정문이고, 그리고 네버가 들어갈 위치는 뭐다? 낫하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버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무슨 부사의 일행이다? 빈도부사의 일행이니까 나머지 나는 가끔씩 피곤하다 이런 것도 할 때 그때는 never 말고 sometimes 넣어야 되겠죠? sometimes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응 배웠지. 그걸 배웠는데 빈도부사 설명을 안 했다고? 어? 학교에 영어 시간 때 sometimes를 들어본 게 없어요. 아 진짜로? 안 나와요. 진짜로? usually 본 적이 없단 말이지. usually 본 적이 없단 말이지. 어? 오케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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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으니까 배우면 잘 익혀두세요. 자, A의 3번에 보면 수거가 보이죠? 됐습니까? A의 3번에 있는 수거가 뭔지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4번에 보면 warm and sunny란 대답을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보시고요. 과거 시제로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5번에 보면 A의 5번에 보면 중딩이 보이죠. 중딩. 그렇죠. 중딩이 영어로 뭐예요? 미들스쿨 스튜던트죠. 그렇죠. 중딩이 뭐라고요? 미들스쿨 스튜다. 그러니까 초딩이 뭐겠어? 엘리멘터리 스쿨 스튜던트겠죠. 그 다음에 브라운 씨는 과거가 아니었다. 가수가 아니었다. 아 그리고 B의 4번에 보면요. There가 보이죠? 네. 예,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하고요. 만약에 1번이라면 뭐 대신 온 겁니다. 뭐 대신 왔는지 찾아보시고요. 2번이라면 뭐 대신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 뜻도 없는데 뭘 대신 오겠어. 그 다음에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고 너도 언제 아팠니? 아 너 어제 아팠니? 아니 안 아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줄을 하나 쫙 끄면 되죠. 여기다가 그렇죠? 22하고 23 사이에다가 줄을 하나 쫙 끄면 되죠. 지금까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에 대한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 하다시 do, does, did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 do, does, did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 did에 대한 얘기 나오죠. 하다 실속에 did가 들어가면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나오죠. 어,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어디서도 본 것 같은데? 여기 23은 뭐뭐뭐 써놓고 규칙 변화고 24는 그러면 뭐뭐뭐 써놓고 불규칙이겠네. 이런 거 비슷한 거 어디서 배웠더라? 명사의 무슨 형? 복수형도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가 있었죠. 지금은 그거 아니야? 됐습니까? 지금은 뭐가 그게 아니고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갔을 때에 대한 얘기야.
did가 들어갔을 때 규칙 변화는 d나 또는 ed로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이미 e가 있는 녀석이면 d만 쓰면 되고요. e가 없는 녀석이면 ed를 붙이면 그런 식으로 변하는 애들을 보고는 규칙 변화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 96개죠. 됐습니까? 96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 인사했어? 야 반갑다 야 오래간만이다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 세 번째 녀석도 써줘야지. 세 번째 녀석 쓸 준비 됐죠? 우리는 2단 변신 아니고 몇 단 변신 배웠어? 3단 변신 배웠는데 왜 2단 선생님 두 번째까지만 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응? 왜요? 또 새로 외울 거야 그때? 2학년 1학기 때 그렇죠. 세 번째 녀석 그때부터 써먹어야 되는데 새로 외울 거예요? 그냥 노래 하듯이 한 번에 다 외워버리면 안 될까요? 자 먼저 규칙 변화입니다. 보니까 A규칙, B규칙, C규칙, D규칙, E규칙이 있나봐요. 그렇죠. 그럼 좀 이따가 여기 풀면서 야 이들 여기에 얘가 A, B, C, D, E 중에서 뭘 따른 거니? 라고 물어볼 것만 같죠? 됐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규칙 대부분의 동사는 동사의 원래 모습에다가 ed를 붙이면 된다 해놓고 거기에 가장 대표되는 애 뭐가 보입니까? want, wanted, visit, visited, start, started 이런 것들이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원하다, 원했었다겠죠. 뜻을 모르진 않겠지. 방문하다, 방문했었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시작했었다겠죠. 됐습니까? 얘들은 3단 변신도 2단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 똑같습니다. want, wanted, wanted, visit, visited, visited, start, started, started.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 녀석이 똑같으니까 도대체 어떤 문장 속에 있는 비지티드가 두 번째 녀석인지 세 번째 녀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응? 자, 두 번째 녀석은 당연히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문장에서 당연히 하다 시처럼 행동하겠지. 근데 세 번째 녀석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처럼 써야 되겠네. 그렇겠지. 뭘 보고 어떤 시인 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앞에 뭐가 있다면 거의 100% 세 번째 녀석이다. 아닌데. 그렇죠. 뭐 비동사가 있다면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 비지트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 D를 쓰는 경우에는 끝에 전부 다 공통적이네요. 그쵸? 동사 원형의 끝이 뭐로 끝나는 경우? E로 끝나는 경우 like, liked, liked, live, lived, lived, move, moved, moved, 좋아하다, 좋아했었다, 살다, 살았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움직이다, 움직였었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동시키다, 감동시켰었다도 됩니다. 네. 오, 선생님이 상관없는 두 개 가르쳐 줬죠. 그렇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지 방금 얘기해 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하고 해서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또 나오네. 그치? 자, C하고 D는 둘 다 뭐? Y로 끝나는 경우네요. 근데 하나는 모음 Y죠. 하나는 자음 Y고요. 그나저나 모음이 뭐였더라? 아, 에, 이, 오, 우. 됐습니까?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뭐? W라든지 Y는 뭐가 아니다? 모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Y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몇 개였더라? 세 개였지 않나요? 그렇죠. I, E 짤막이었죠.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모음이 아니다. W가 갖고 있는 소리 뭐였더라? U인데 그 U는 자음의 U야. 모음이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a window야, on window야, a window였죠. 맞죠? 됐습니까? 와우, 사장님 오늘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업 참관하러 오셨습니다. 뭔가? 자, 그래서 play, played, enjoy, enjoyed, stay, stayed가 있죠. 이 중에 뜻 모르는 거. stay, 뭐하다, 머물다죠. 됐습니까? 자, stay도 조심해야 될 게, stay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머물다고요.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게? He stayed calm. He stayed happy.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됐습니까? Stay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머물다고요.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그건 참고로 들어도 돼요. 머물. 자, 그 다음에 A, E, I, O, U 말고 다른 애들이 Y 앞에 있을 때 자음 Y죠. 자음 Y일 때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전에는 ES였어. Baby, Babies는 복수형 만들 때였어. 지금은 동사에 did 들어갔는데 그때 ED, I, ED로 바뀐 애들 공부하다가 보이죠? 그래서 study, studied. 그 다음에 노력하다. 얘 두 가지 뜻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죠. 준호야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어, 그렇지. 또? 그렇지. 됐습니까? 시험 삼아 해보다라 뜻도 있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다라 뜻도 있다 했습니다. 어쨌든 try, tried고요. 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울다가 보이죠. 울다, cry, cried. 됐습니까? 지금 잘 봐놔. 나중에 막 엉뚱한 거 쓰지 말고. 그니까 예, 내가 이거 아는 규칙이다 모르는 규칙이다 생각하시면서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게 뭔 소리냐. 뭐 단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알파벳 네 개가 있다 쳐. 그쵸? 근데 끝에 모일 때 끝에 세 단어가 모일 때 자 모 자일 때에 대한 얘기야. 자모자일 때. 됐습니까? 자, 모. 끝에 세 단어만 따, 알파벳 세 개만 따지는 거야. 알파벳 세 개를 따졌을 때, 자모자! 야, 아우, 자모자. 자모자일 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이디를 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멈추다가 보이고 있죠? 여기에 알파벳 총 4개로 있는데 몇 개만 따지라고? 어디에 있는 몇 개만 따지라고? 3개. 3개. 그러면 얘 자, 모, 자. 애가 자모자오. 그러니까 멈추다가 어떻게 되고 있다? Stop, stopped. 됐습니까? 자, 계획하다죠. 계획하다. 이거 끝에 3개만 따지라 했죠. 또 뭐야? 자, 모, 자. 그래서 plan, plann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하다라는 거 몰랐으면 써두시고요. plan. 물론 명사로서 계획이란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서 계획하다고요. 그 다음에 drop. drop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양한 뭐 가장 대표적인 뜻은 얘가 참 특이한 게 얘가 뭐랑 비슷한 성질이냐면 hurt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네요. 오. 그러면 drop의 뜻이 첫 번째 뜻은 떨어뜨리다란 뜻도 있어. 그럼 떨어뜨리다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단 말이지? 떨어지다란 뜻도 있다고요. 드랍의 성질이 홀트 같대. 홀트는 그럼 어쨌길래? 홀트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렇지. 다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뭐? 다치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이게 뭐 어쨌다고요? 얘가 특이하다고요. 이거 원래 정식 명칭을 내가 말해드리면 타동사의 뜻도 있고 자동사의 뜻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는 여러분도 아직 이해 못할 테니까 문장의 형식을 배워야지 이해가 될 테니까.
그래서 특이하다고요,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세 글자 따지겠죠, 드랍. 또 잠오자. 그렇죠, 채빈이죠. 잠온다 했죠, 방금. 잠오자. 우리 다 같이 잠오자. 그래서 떨어졌었다. 과거형은 뭐다? dropped. p가 두 번 써야 된다. drop dropped. plan plan. stop stop. 그럼 a b c d e 다 따져봤죠? 예, drop the beat. 비트 주세요. 비트를 떨어뜨려 달라고. 자, at that time 한 단어 되겠죠? A 1번. 그 다음에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hard의 뜻이 되게 많습니다. hard의 뜻이 되게 많아요. hard의 뜻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 hard의 뜻을 최소한 세 개는 찾아오세요. 최소한 세 가지 뜻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hard의 뜻은 여러분들이 찾아온 뜻 중에서 이 세 개 중에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hard의 뜻도 포함된 세 개를 찾아오십시오. 야, water만 해도 뜻이 10개 넘어, 사전 찾아보면. 사실은. 예. 됐습니까? hard의 뜻도 무지하게 많아. 근데 여러분한테 그걸 다 익히라고, 한 번에 다 익히라고 그러면 이제 채빈이 머리 터진다고 난리 나겠지. 예? 예? 예, 물 주다, 물. 그 다음에 뭐, 수채화, 그림. 뭐, 일단 생각나는 건 그 정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nswered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answered가 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왜 삼각형을 했을까? 선생님, 여러분 잘 본 사람이 아, 선생님 자꾸 저기다가는 삼각형 안 해라고 생각하는 적 없나요, 혹시? 없어요. 선생님이 삼각형 할 때마다 같은 녀석, 어떤 공통적인 녀석들한테 내가 맨날 삼각형 표시를 했을 텐데. 오케이, 그 다음에 then 보이네요.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오케이, 뭐 그래 A의 6번 같은 상황이 있다. A의 6번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땠을까? 그거를 이 문장을 완성시키고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을지를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분. 오케이. 참 에스크를 처음 듣는 단어고 참 환장할 노릇이다. 그레이드의 뜻이 in the seventh grade는 뭐였더라? 그렇죠. 오케이. 7학년, 학년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grade의 뜻은 이 뜻인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을 조용히 해라. 오케이. 여기에 4번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스위밍 보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겠어? 1번이냐? 2번이냐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완성시키고 스위밍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뭔가 물어보면 하면서 내가 이제 뭔가 조사하고 알아오고 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뭔가 깨달으라는 거야. 뭔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 나는. 그렇잖아.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아닙니까? 어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를 넣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지난 주말에 친구와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다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 맞지? 그런 표현이면 뭐가 달라지는지. 참 눈치가 없는 친구들이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는 어제 학교에 뭐하러 걸어갔을까? 뭐하러? 이 얘기 왜 하는지는 알죠? 자, 그 다음에 얼랏 오래간만에 반갑죠. 얼랏의 뜻은 얘하고 이 얼랏은 여러분들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몇 번 얘기 안 했으니까 얼랏하고 뭐하고 비교하라고 준호야 얘기할 것 같니? 얼랏과 누구의 차이점? 얼랏 오브랑 뭐가 다른지 됐습니까? 여기에 이 표현을 하면서 그 아기가 많이 울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얼랏을 쓰라는 거 보니까 얼랏의 뜻이 뭘 것 같죠? 그쵸? 그쵸? 뭘 것 같잖아, 그치? 뭘 것 같은데? 어? 아니, 이제 말해봐. 뭘 것 같아요, 얼랏의 뜻이? 오케이, 그 다음 Focus 24. 근데 뭐가 눈빛이 나올 것 같아.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 아, 제발 좀 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96개입니다.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하다 했었다. 세 번째 녀석 뜻이 뭐게? 뜻이 뭐게? 할 것이다? 아, 미래에 대한 얘기구나. 내가 숙제를 했어. 하는 것을. 그래. 하는 것을 당한. 그럼 좀 다듬어봐. 하는 것을 당한 너무 어색한데 너무 영어 같잖아. 되어진이겠죠. 되어진. 완성된. 되어진. 완성된. 그래서 우리는 세 개씩 얘기해야죠. 하다. 했었다. 계속해서 하다시죠. 되어진. Done. Do did done이죠. 추억이 새록새록 돋죠. Do did done. 하다, 했었다, 되어진. 그 다음에 get의 뜻이 되게 많은데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봤다 라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봤다, get. 받았었다, got. 그렇죠. 받는 것을 당한, 주어진. 뭐도 되고, got도 되고 같은도 되죠. 아, 네.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같은. 에잇, 같은. 가든. get, gotten. get, gotten. get, got, gotten. 됐습니까? get, got, gotten. 이런 거 잘 외우더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다고 샀었다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아니, 뜻이 뭐냐고. 구입된. 됐습니까? 그래서 사다, buy. 샀었다, bought. bought. 구입된, bought. buy, bought, bought. 여기 걔 있나? 걔가 없네? 오케이. 그럼 buy, bought, bought 옆에다가 나는 얘를 쓸 거야. 오케이. bring.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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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 b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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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brought, brought, buy, bought, bought. Bring은 무슨 뜻이었더라?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죠. 가지고 오다, 가지고 왔었다. 가지고 오는 것을 당한, 옮겨진. bring, brought, brou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준비됐나요? 자, 그래서 buy, bought, bought 하고 bring, brought, brought 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앉다, 앉았었다, 앉는 것을 당한이겠죠. 그래서 sit, set, set이죠. 엄마야? sit, set, set. sit, set, set. 아침바람 찬바람에 재미없다. sit, set, set. 됐습니까? 오케이. sit, set, set. 됐습니까? 아니야, 수업시간 입은 열어야지. 당연히. 영어는 뭐 배우러 왔다고?
말 배우러 왔는데 근데 청룡이는 문제가 뭐냐면은 뭐 좋아 말하는 거 좋은데 되도록이면 네 머리는 뭔가 정보가 들어가면 그거를 내가 빨리 지금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반응이 아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른 거 이상한 거 엉뚱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남 늘 네가 없어. 응? 그렇잖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걸 생각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뭘 들으면 계속해서 뭐 장난 한마디 할 거 애들 웃기려고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하하하 하겠지. 어? 그 머릿속에 잘 남을까요? 시세셋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딴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 딴 얘기만 하면 근로해갖고 딴 나라로 가고 싶거든. 안드로메다로 정신을 보내버리고 싶어. 내가 딴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수업에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면은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억압적이잖아. 수업이 뭐지 선생님이 딴 얘기도 못하게 해만들어. 딴 얘기 하라고. 딴 얘기 하는데 나한테 이거를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이거를 청룡이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 많잖아. 그래?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안 하는 거구나. 딴짓 하는 거구나. 시셋셋이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알다. 뜬 얘기 하는 거야. 알다. 알았었다. 알려진. 아는 걸 당했다며. 알려진. 알다, 알았었다, 알려진. 내가 걔를 알아. 네. 내가 그 소식을 안다고. 네. 내가 그 소식을 들어서 알아요. 그럼 어떤 소식이야? 그 소식은. 알려진 소식이죠. 공개된 소식이죠. 그래서 known이죠. known. 알다, 알았었다, 알려진. known. 됐습니까? 뜻 말하는 거야. 듣다, 들었었다. 듣는 걸 내가 당했대. 내가 들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들려진 소문이 난 알려진. 됐습니까? 소문이 나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hear, heard, heard였죠. hear, heard, heard. 듣다, 들었었다, 소문난. hear, heard, heard.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do, did, done을 보고 A, B, C형 변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이 되니까 얘는 A, B, B 또는 A, B, C형이죠. 그쵸? 그러면 by boat, boat는 무슨 형태야? A, B, B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혈액형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sit, set, set, A, B, B형 known, you known, A, B, C형 hear, heard, heard, A, B, B형 그 다음 거 가다, 뜻 말하는 거야. 가다 뜻 말하는 거야. 가다, 갔었다, 가버린. 됐습니까? she's gone! 그녀가 가버렸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go, went, gone. go and gone. A, B, C형이죠. 가다, 갔었다, 가버린. go and gone. 그 다음에 뜻 말하는 거야. 말해. 보다. 봤었다. 보여진. 관찰된. 됐습니까? 그래서 see. see. saw. seen. see, saw, seen. 보다, 봤었다, 관찰된. see, saw, seen. 오케이. 그 다음에 뜻 말하는 거야. 주다. 줬다. 주어진, 받은. 주어진, 받은. 다자 넣어서 틀렸어. 받았다는 뭔 받았다. 주어진, 받은. 그럼 이제 영어로 말하면 되겠죠? give, gave,
given. Give gave given. Give gave given. 됐습니까? 주다, 줬었다, 주어진. Give gave given. Okay. 그 다음에 뜻 말하는 거야. 느끼다. 느꼈다. 느껴진. 됐습니까? 그래서 feel, felt, felt죠. Feel, felt, felt. Feel, felt, felt. ABB형. Feel, felt, felt. 그 다음 뜻 말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잡다. 잡았다. 잡힌. 붙들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catch, caught, caught.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거 뭐하러 씁니까? 땡땡하지. catch, caught, caught. 캐치 코트 코트를 보니까 뭘 옆에다 써주고 싶은데 캐치 코트 코트를 써주는 거 보니까 뭘 쓰고 싶어졌어. 캐치 코트 코트랑 뭐 쓸래? 그렇지. 나랑 비슷한 느낌을 가진 사람 있네요. 그래서 뭐? 티치 토트 토트겠죠. 가르치다 가르쳤다 배워진, 익혀진. catch, caught, caught, teach, taught, taught. 그러면 teach, taught, taught를 봤더니 또 딴 것도 쓰고 싶어졌는데 teach, taught, taught 옆에다가 밑에다가 위에다가 뭘 쓰고 싶을 것 같아 내가. 근데 쪽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써줘야 될 것 같아. 와우! think. think 뭐 think thought thought think thought thought teach taught taught thought catch에서 think까지 맞습니다. catch caught caught teach taught taught think thought thought 됐습니까? 네. 생각하다 생각했었다 생각이 난 이겠죠. 생각되어진 떠오른 머릿속에 떠오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작하다가 보이네요. 시작하다 begin 시작했었다 began began이겠지 began 시작되어진 begun gun이죠 begin began begun 빌다는 뭐예요? 네? 빌다? pray pray, prayed, prayed. 근데 비는 게 뭔데?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비는 거야? 들어주세요. pray for, pray, 또는 wish for. 갑자기 그건 왜? 아, 그거는 한 푼 줍쇼 하는 느낌. 됐습니까? 자, begin, began, begun을 봤더니 뭐 머릿속에 쏙쏙쏙쏙 따라오는 애들 없어? begin, began, begun 봤더니 따라오는 애들 없어? begin, began, begun 하면 따라오는 애들 없어? sing, sang, song 또 뭐라고? 어? 안 들려? 어? 아, 그렇죠. ring rang, wrong. 한 녀석 정도만 더 떠올라줬으면 좋겠다. 힌트? 어? 그렇죠. drink, drank, drunk. drink, drank, drunk. 왜 다 하면서 얘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 안 했었어요? 96개 할 때? I A U. 예. Sing sang song, ring rang wrong, ring rang wrong.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건 뭐였지? 뭐였더라? 뭐 때문에 이거 했더라? 어, begin, began, begun.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뜻 말하는 거야. 네. 만들다.
만들어진. 그래서 make, made, made. Make, made, made. Do, did, done, make, made, made. Okay. 그 다음에 뜻 말하는 거야. 먹다, 먹었다, 먹긴. 입장 바뀐 하다시라고 내가 언제 가르쳤어? 응? 에? 먹혔다 하고 싶어? 어, 알았어. Eat, ate, 먹힌, eaten, 먹혔다, be eaten. 어떤 시 앞에 못 쓰면 다 되는 거. 내 선생님이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않게 얘기했다. Eat, ate, eaten. 먹다, 먹었다, 먹힌. Eat, ate, eate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7이 8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아니, 아니, 잠시만. 8이 7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8이. 어, 8이 7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9가 7을 무서워. 9가 7을 무서워하나? 아, 맞다. 아, 바보, 바보. 그렇지. 9가 7을 무서워하죠. 그쵸? 9가 7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왜 9가 7을 무서워할까요? 7, 8, 9. 7, 8, 9. 이해했어요? 7이 먹었대요. 9를. 됐습니까? 아우, 땡큐. 헛소리 할 뻔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달리다, 달렸었다, 달려진이 보이죠. 그래서 가볼까요? Run, ran, run. A, B, A 형이죠. Run, ran, run. Run, ran, run. 됐습니까? 오케이. 뭐 싱생성 나왔네요. 아까 봤죠? 싱생성. 그나저나 성의 뜻은 뭘까? 성, 성. 불렀다. 여기 있네. 그렇죠. 불러진. 됐습니까? 부르다 싱. 불렀다 생. 불려진 성. 됐습니까? 예. Run, ran, 이거? 자, 내가 이게 세 번째 녀석이 입장 바뀐 어떤 시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미 뭐를 해버린 이란 뜻도 있어. 어, 됐습니까? 얘는 자동사라서 입장 바뀐 어떤 시 하기가 이상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 나왔네. Teach, taught. Taught. 그러면 세 번째 taught의 뜻은? 가르쳐진, 교육받은이겠죠. 교육받은. 됐습니까? 가르치다, teach. 가르쳤었다, taught. 가르치는 것을 당한, taught. Teach, taught, taught. 그래서 teach, taught, taught 봐갖고 think, thought, thought도 했어.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잠자다, 잠잤었다, 잠들어버리니 보이죠. 그래서 sleep, slept, slept죠. Sleep, slept, slept. Sleep, slept, slept. 그러면 sleep, slept, slept 하고 그 다음에 feel, felt, felt. Feel, felt, felt랑 sleep, slept, slept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 하면요. 이 녀석이 생각나요. Sleep, slept, slept 또는 feel, felt, felt 옆에 얘를 써주고 싶어. Keep, kept, kept죠. Keep, kept, kept. 아이고. Keep, kept, kept. Sleep, slept, slept. Feel, felt, felt. 뭔가 좀 비슷한 거. 똑같진 않지만 조금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feel, felt, felt. Keep, kept, kept. Sleep, slept, slep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뜻이 많은데 가지다란 뜻일 때 뜻 얘기에서 가지다 have. 그럼 얘는 가졌었다. 그럼 얘는 가진. 소유되어진, 소유된. 됐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책 입장에서는 어? 그 책 입장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책이야, 소유되어진 책이야.
맞습니까? 가진이 아니고요. 소유된이죠. 그래서 have, had, had죠. have, had, had. 오케이. 자, 내가 얘를 가졌어. 얘 입장에서는 소유한 폰이야, 소유된 폰이야. 소유한. 아, 얘가 뭘 소유하고 있는데 나를 소유하고 있어? 나 얘 거야? 응? 나는 얘 거야. 됐습니까? have, had, had. 가지다, 가졌었다, 소유된. 그 다음, 오다, 왔었다, 와버린이 보이고 있죠? 오다, come. 왔었다, came. 와버린, come.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이니까, 오, 요거 때문에 얻어 걸리는 거, become, became, become 이겠죠. become, became, become. come, came, 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나다, 만났었다, 만나버린. 됐습니까? 그래서, meet, met, met. meet, met, met. come, came, come. cut, think,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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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caught, caught. 누가 기억한다고? 됐습니까? 생각하다, 생각했었다. 이건 아까 했죠. think, thought, thought. 근데 thought는, thought라는 이 형태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thought가 명사로서 무슨 뜻일 것 같아? 명사라 그러면 뭔지 모르나요? 이름씨로서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생각이죠. 나의 생각. I think. My thought. 내가 지금 thought가 명사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at's not my thought가 뭔 뜻이야? That's not my thought. That's not my ide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rink, drank, drunk 아까 만나봤죠. 됐습니까? drink, drank, drun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쓰다, 썼었다가 보이죠? 쓰다, write. 썼었다, wrote. 쓰여진, written. write, wrote, written. 쓰다, write. 썼었다, wrote. 쓰여진, written. write, wrote, written. write, wrote, written. written by Shakespeare. 한번 뭔 뜻일까? This book was written by Shakespeare. 이 책은 셰익스피어에서 쓰여졌었다. 셰익스피어를 몰라요? 오 마이 갓. 뭐 모를 수도 있겠지. 자, 여기에 지금 AAA형만 모아놨습니다. 됐습니까? 풋풋풋 컷컷컷 풋풋풋 컷컷컷 그렇죠. read, read, read. 얘는 EA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AAA형이 아니야. read, read, read. 그 다음에 set, set, set. hit, hit, hit. hurt, hurt, hurt.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첫 번째 녀석인지 두 번째 녀석인지 구분하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다.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야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My mother made cookies for me. 라는 문장이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what? cookies. why? for me. 엄마가 만들어 주셨네요. 됐습니까? 쿠키를. 왜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 주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맨날 이 대답 듣고 싶다더니 이번엔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o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for? 가 무슨 뜻이게? 니네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 쿠키를 만드셨니가 되겠죠. Who did your mother make cookies f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누가다만 이렇게 그렸어. 참 옛날 추억 돋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Okay, my mother cut her hair herself. 뭐 이것도 하는 김에 이거 뭔지 물어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 오. Okay, 이거 누가다만 그려보면 누가 my mother가 다 cut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게? 하다시 두죠. 왜 하다시 두죠? My m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쉬니까 하다시 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게 딱 보여? 디드가 들어있는 게 딱 보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만약에 이 표현이 현재 시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했어야 돼? My mother cut her hair herself 이랬어야 됐겠죠. 자, 그러니까 3단 변신이 똑같, 아까 전에 얘기했어. 3단 변신이 똑같은 애들은 첫 번째 녀석인지 두 번째 녀석인지 세 번째 녀석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면 당연히 my mother cut her hair herself 했겠지.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썼단 얘기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야 지금. 몇 번째 컷이란 말이야 이거? 세 번째. 두 번째 컷이란 말이죠. 아, 네. 됐습니까? 엄마가 잘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요 똑같은 말을 그러면 내가 세 번째 녀석, 이 컷의 세 번째 녀석을 써서 표현해 볼게. 됐습니까? Her hair. 이 안에 뭐 들어있다 했더라 아까? Did니까 이거 썼다가 Her hair was cut. 이게 무슨 뜻이게? 그렇죠. 잘렸었다죠. 이거 몇 번, 요거 컷하고 요거 컷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몇 번째 녀석이게? 세 번째 녀석이죠. 뭘 보고 알아요?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씬데? 어떤 씬데? 어떤 씨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누가다가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 녀석이지. 그치 준호야? 어떻게 이제 똑같이 생긴 애들 컷컷컷 풋풋풋 셋셋셋 이런 애들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죠?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오케이. 누가 다? Tom put what? The key. The key. Where? Tabl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ere? 오, 눈치 빠르네. Where did Tom put the key? 이 뜻이 뭐야? 그렇죠. 이 안에 풋의 3단 변신 뭔데? 풋의 3단 변신 뭔데? 풋풋풋인데 이거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왜 첫 번째 녀석이 될 수가 없나요? 첫 번째 녀석이라면 무슨 시제 표현이라야 되는데? 현재 시제 표현이라야 되는데 탐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이 표현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탐 puts the key on the table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청룡아. 뭔가 좀 혁신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난 분명히 다 설명하고 있어. 네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똑같은 녀석 세 녀석을 어떻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구분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얘기해봐. 어떤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뭐를 계속 뭐 적으라는 거 적고 했습니까? 뭐 이런 게 공부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그냥 무슨 녹음기처럼 듣고 있는 게 아니고요. 했습니까? 녹음기처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알고 있었지?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건 뭐지? 내가 모르는 건 뭐지?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응? 아니다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 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난 분명히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 그럼 보자. 자 이거 몇 번째 녀석 이게? 응? 너한테 안 물어봤어 이놈 시키야. 어 두 번째 녀석이래. 왜? 응? 어떻게 지금 다른 친구는 딱 보자마자 얘가 두 번째 녀석이라는 거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어?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응? I cut my hair down. 바로 얘 때문에 그렇지. 어, 나 힌트 줬어. 그래. 얘 때문에 그렇다는데 왜 그런지 이제 네가 좀 얘기해 봐. 병원 가봐라. 얘 뜻이 뭐였지? 응?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청룡아 공부하기 힘들지. 어 수학도 어려워지고 그치 영어도 어려워지고 국어도 어려워지고 과학은 뭐라 개삭고 그러니까 수업할 때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였고 모르는 게 뭔지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어야지 자꾸 머릿속으로는 뭐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랑 그냥 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어 뭐 예를 이거는 하다시야 이랬더니 어 하다시가 있으면은 안 하다시도 있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말고요. 됐습니까? 어 그거랑 똑같은 생각은 안 했겠지만 네가 지금 하는 게 보니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어? 오케이. 네 가보세요. 자 거기에서 뒷부분은 넌 동영상으로 들어라. 자 A의 1번에 보면 콜드가 보이죠. 그렇죠. 이 콜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콜드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이 문장에서 어울릴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콜드가 무슨 C라고 T를 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 어딘가에서. 됐습니까? 그럼 콜드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면 아 얘를 봤도 콜 이 문장에 얘가 있네 그럼 콜드는 무슨 씨겠네 그럼 무슨 씨로서의 뜻을 찾아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드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의 뜻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배드의 뜻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드의 뜻이 뭐예요? 와 진짜 환장한다. 나쁜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 문장에서 배드는 나쁜이란 뜻이 아니야. 다른 뜻이야. 배드의 여러 가지 뜻과 이 문장에서 뜻을 어울리는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late가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왜 lately가 오면 안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고가 보입니다. 너는 빨리 가봐. 나중에 뭘 하지 말고. 어? 네가 혼나지 않지. 컷. 네가 아이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기는 컷 A into pieces가 보입니다. 컷 A into pieces. 컷 A into pieces가 여기에 A는 여기에 모두 여러 가지 이름씨를 바꿔 넣을 수 있다는 뜻으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컷 A into pieces의 뜻이 뭘지 찾아보시고요. 근데 pieces는 전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cut A into pieces의 뜻이 뭔지 굳이 안 찾아봐도 끝. 아 이게 이걸로 보이는 친구도 있네 지금. 그 다음에 자 여기에 B의 2번에 보면 himself 보이죠? 그렇죠?
himself 보이죠? himself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멕시칸이 보이죠? 그쵸? 멕시칸의 멕시칸은 일단 코리아 같은 애야? 코리안 같은 애야? 코리안 같은 애죠? 그럼 멕시코의 뭐 버전? 멕시칸의 뭐 버전? 코리아 버전이 뭔지 나도 모르게 입에 툭 튀어나왔네. 아이고.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포커스 25 미리 얘기하면 25 제목이 뭐예요? 과거형의 부정문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티드가 숨어있는데 여기다 뭐 집어넣기? 나 집어넣기. 또는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으면 네버를 집어넣는 거 다음에 말해야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거면 채민이 수업하고 가겠다.